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복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사주팔자 영국에 지금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는 사람 있죠. 여기에 보면은 검정색 1번이 있습니다. 검정색 1번은 배우자궁이라고 해서 궁자는 자리궁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배우자 자리 이래서 일지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연월일시에서 일의 이제 그 땅이라고 해서 천지에서 땅지자에서 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배우자 있을 자리에 배우자가 있을까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살아야 되죠. 내가 사는데 일을 하고 집에 갔을 때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같이 모여서 또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한번더 생각을 해볼 문제는 요즘엔 일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배우자의 글씨가 없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글씨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남자는 새까만 1번, 이렇게 보이시죠? 1번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이제 편관, 편제, 식신, 정제라고 써 있는데 그게 1번 밑에는 편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샘플은. 그죠? 이것처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제나 편제가 있으면은 내 와이프가 항상 집에서 나랑 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편관, 정관이 있으면은 우리 남편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정관, 편관, 정제, 편제가 뭐가 다르냐? 또 이야기한다면은 정제라는 거는 항상 고정, 발을정자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편제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게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잘랐다가 또는 파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향이나 이런 성격들이 좀더 재미가 있어서 어제는 이런 이야기 했다가 오늘 이야기 했다가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리를 갖고 오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편제라는 개념은 내 집에 있는데 어떨 때는 와이프가 항상 밥상을 차려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는 1번에 밑에 있는 고기, 육신의 글씨에 편제, 정제가 있으면은 와이프 자리에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관은 남편이 항상 똑같은 역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몇 시에 퇴근 딱 하면 딱 집에 오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관은 조금 피곤하지만은 항상 리더를 하는 그런 남자의 상이 있다, 남편의 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배우자 궁이라는 거 배우자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랑 같이 매일마다 밥을 먹고 같이 산다고 해서 참 이제 이게 100% 배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배우자 궁에서 배우자 복이 진짜 있으려면은 나한테 참 필요한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사람들마다 행복 지수가 다르죠. 그죠? 나는 설거지를 잘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나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남편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무엇으로 볼수 있냐면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 특히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여기 일지 자리에 가을, 겨울 글씨가 있어야 됩니다. 자, 봄에 태어나신 분, 인, 묘, 진, 사, 오, 미, 월에 태어나신 분은 일지 자리가 신, 유, 술, 해, 자, 축의 글씨가 있으면 참 배우자 복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리고, 자, 이게 월지라는 곳에 태어난 달이 가을에 신유술, 겨울에 해자축에 태어나시면, 가을, 겨울에 태어나셨으면, 일지에 봄, 여름의 글씨, 임묘진, 사오미가 있으면은 참 기분 좋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이다 보면은 결혼하더라도 집을 좋아해요. 그이다 집 좋은 사람 있잖아. 그죠? 집에 뭐 이렇게 되게 뭐 덩그리게 뭐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집이 좋은 사람 있어요. 집 좋은 사람들이 결혼하더라도 지금 또 본인이 집을 참 좋아한다 싶으면 결혼하더라도 집에 배우자 자리가 참 좋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같이 배우자 자리에는 남편만 사는 게 아니고 와이프만 사는 거 아니죠? 아이들도 살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누가 또더 삽니까?
반려동물도 같이 살잖아요, 가족처럼. 그래서 내 집이 참 좋다는 느낌으로만 있으면 배우자 복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육신의 배합으로 한개더 본다면은 저렇게 빨간색 이렇게 보이죠? 저기 샘플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저 꼭대기 하나 있습니다. 저런 것처럼 저기 꼭대기에 오른쪽 윗칸에 있는 정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윗단에 있는 것이 또 아랫단의 것이 중에서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이런 것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저 샘플에는 저 위에 윗단에 꼭대기 있어서 저렇게 제가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윗단이든 아랫단이든 남자 글씨에서 내조할 부인이 있는가? 나한테 나를 내조할 부인이 있는가라는 것은 정제나 편제라는 것이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나를 보호해줄 만한 넘넘한 남자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정관이나 편관이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나를 보호해줄 남편의 배우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있는 글씨가 굳이 지금 1번 검정색에 지금 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자라면은 저 편제라는 글씨에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편제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해줄 남자가 있긴 있는데 같이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배우자하고 같이 꼭 이렇게 일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꼭 이렇게 딱 같은 방에 이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배우자랑 같이 사는가 안 사는가 보는 것은 그 자리에 정제, 편제, 편관, 정관이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나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고 나한테 내줄 사람이 있는가 보는 것은 글씨가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먼저 남자 입장에서도 보호해줄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남자라면은 내가 내 마누라를 보면은 와이프를 보면은 이뻐해주고 보호해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정관 편관이 있어서 책임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도 내 사주 속에 나도 내조할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나를 보호할 남자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내조할 사람, 내가 내조할 마음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정제 편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주 팔자 속에 있는 글씨를 봤을 때첫 번째, 두 번째, 1번은 1번 첫 번째 보는 거는 봄, 여름 생은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 일지가 가을, 겨울 글씨가 있으면은 참내 마음이 배우자 보기 늦게 결혼하든 일찍 결혼하든 상관없습니다.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일지가 봄, 여름 글씨가 있으면은 나 배우자 복이 있다라고 흡족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역할을 본다면은 윗단의 글씨, 아랫단의 글씨 중에서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이런 글씨에서 정제나 편제 중에서 하나 있어도 되고요. 정관이나 편관 중에서 하나 있어도 됩니다. 이런 글씨가 세트로 이제 정제, 정관, 편제, 편관 이렇게 세트로 있다면은 내가 내조할 마음도 있고 나를 보호해줄 남편이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책임질 마음이 있는 거고 나를 내조할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글자 8개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대운도 보고 세운도 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보는 내 배우자복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